올려두기만 하면 되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중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위조품들도 있는데 충전할 때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려만 놓으면 충전이 되는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는 편리해서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TV 볼 때나 그럴 때 굳이 들어가서 꽂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만 얹으면 되니까. 그런데 최근 대기업 제품을 본뜬 이른바 짝퉁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눈엔 위조품과 정품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위조품엔 안전인증인 KC마크가 없습니다. 쓰인 부품도 다릅니다. 위조품은 충전할 때 반도체 칩이 심하게 뜨거워지는데 충전기 내부는 110도, 표면도 80도 넘게 달궈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이 안 되고 핸드폰에 열을 받더라고요. 충전기가 밑에 탔더라고요. 하마터면 이제 불이 날 뻔했죠. 이런 위조품들은 모두 온라인 상점을 통해 유통됐는데 1,000개 가까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위조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점 7곳에 짝퉁 제품을 회수하고 돈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조품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품의 KC마크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정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싼 제품은 위조품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